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쉬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에이, 뻥. 안 들어올지 어떡해. 응? 인스타 아이디 뭐야? 인정 기억을 넷플릭스 봐야죠. 휴일 마지막에 그게 있는데 인천 찢은 소감이요. 재밌더라고요. 오늘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멋있게 봐주니까 참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방송이 재미없을 텐데 지금 작업하다가 졸려가지고 잠깐 킨 거라 재미가 없을 텐데 아 얼굴 완전 탔어요. 끝나고 공연을 좀 보고 가자고 해서 더 놀다가 얼굴 좀 타버렸습니다. 네. 불긋불긋하죠. 아,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아, 뭐 먹지?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다 와서 저걸 먹어야겠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앨범 녹음, 와, 좀 타이트하고 빡세긴 했습니다. 하지만 잘 끝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또 녹음을 하러 갑니다. 아, 일 때문에, 우와, 이 티켓값이 장난 아닐 텐데 너무 아쉬웠겠어요. 그 때문에 했다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발매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너무 더웠는데, 리허설 때도 그렇고, 너무 덥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랑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텐션 때문에, 와, 내가 이래서, 이게 더운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니, 더운데 이분들 괜찮으려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공연 시작하고 나서, 아, 이게 진짜, 더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방해가 되지 않구나,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제가 교회 쪽으로도 요즘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일 마지막 곡을 녹음을 하러 가요. 원래 오늘 오후에 연습을 했어야 돼요. 합주가 있었는데 취소돼가지고 지금 곡이 만들어졌는데 합주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녹음을 들어가야 돼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준비를 또잘 해가야 내일 녹음을 할수 있으니까. 마력도 하고 있었죠. 또 무슨 댓글 있었지? EP 앨범 스포해 주세요.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네, 그다음에 일단 음원 나갑니다. 더운데 밥, 어우, 전 밥은 잘 챙겨 먹죠. 내일은 또뭘 먹어야 되나? 스탠딩은 물 진짜 많이 뿌려져서 시원했는데 무대, 아, 무대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물 뿌려지는 거볼 때마다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대만 있다면 라이브요는 기대를 하시면 언제 할지 몰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걸더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진짜 언제든 촬영과 방송을 할수 있게끔 다 세팅해놨는데, 세팅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네요. 여기는 제 작업방입니다. 이번에 앨범은 총 5곡이고요. 오늘 못 가서,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기회는 많습니다. 떼창 많이 많이. 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떼창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욕심이 좀 있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하게 됐네요. 랑만 가득하진 않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믹서예요. 다음 주엔 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네 유스 대표님. 저희 대표님은 반말 안 하시렁요. 이 베링거 회사의 플로우 8이라는 이거 되게 신기한 장비예요. 제가 요즘에 써보는 믹서 중에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믹서예요. 뭐 드러머라든지 이것저것 다양한 걸한 번에 구사하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 따로 이 케이블이 USB 케이블인데 이걸로 드럼캠을 요즘에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로 따로 나가고 여기로 따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요거다. 이 C타입을 지금 아이패드에 딱 꽂으면 여기로 들어오는 소리가 지금 이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송출이 돼요. 근데 제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는 이걸 누르고 조정하면 되고 요거는 이 C타입으로 나가는 소리. 재밌습니다. 1번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저만 듣고 싶고 라이브 방송 안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만 올리면 되고 방송에 내보내고 싶어. 여기서 올리면 돼요. 재밌는 친구예요. 요즘에 드럼캠은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길래. 녹음 스케줄은 내일 있고 원래 오늘 합주가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내일 녹음이라. 컨트롤러 같은 건데 레코딩도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USB를 꽂고 이게 재밌는 게 USB를 스트리밍으로 할 것이냐, 레코딩을 할 것이냐를 고를 수 있어요. 레코딩을 누르면 레코딩 모드로 가면 여기에 입력된 채널 개수만큼 녹음을 할수 있고요. 멀티트랙 녹음을 할수 있고 스트리밍 모드는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소리를 스트리밍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30만원 후반대?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꽂으면
얘가 이 동영상 어플이 얘를 USB 마이크로, 외부 마이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냥 일반 카메라 어플 있잖아요. 카메라 어플 들어가서 얘를 꽂고 동영상을 누르면 제가 드럼 칠 때 나오는 이 귀로 듣는 소리 있죠? 이거를 이 동영상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해요, 좀. 그래서 제 드럼캠에서 드럼캠이 올라오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엔지니어분이 녹음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줘서 영상이랑 합쳐서 보내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제 인이어로 들어오는 거를 녹음하는 거. 이게 오늘 펜타포트 공연에서 녹음을 한 건데, 오늘은 엔지니어분이 저한테 인이어 귀로 들으라고 보내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들을 녹음한 거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들은 인이어 소리예요. 이거를 동영상이랑 합쳐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동영상이 잘못 찍혔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걸. 저는 이런 거를 잘 만지고 있죠. 재밌게. 요거는 리허설 때 한 건데. 요거는 리허설 때. 제 인이어로 들어온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영상에 나갈 때.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다른 소리를 추가로 더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카메라에 안 들어가게 설정을 하는 거죠. 하여튼 재밌는 친구입니다. 올려달라고? 아, 물에 쫄딱 젖었는데 너무 신났다. 아, 너무 재밌어 보이시더라고요. 물 빵 오고 신나게 뛰고 참 멋있는 광경이었어요. 어? 보리찬 아니고요. 이름을 까먹었다. 비타민 같은 거 섞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칼로리가 거의 제로로 알고 있는데. 아유, 다들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과하게 노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링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콤부? 이게 뭔지 궁금하시는구나. 쿵이는 오늘 푹 쉰 것 같더라고요. 일상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저거를 산 지 좀 됐어. 어딨지?
맞아요. 아, 에? 우린 귀여웠는 내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귀여웠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귀엽게 봤다는 걸까요? 뭐, 둘 다인 걸로. 아니, 올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 저것도 사야 되는데. 섬유유연제를 다 써서, 여기 있다. 크리스탈 라이트 온더고 피치 망고 그린티 분말이래요. 방금 이걸 마셨습니다. 싱크 공연 스포 좀 해줄 수 있나요? 재미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은 혼나겠죠? 공연 스포가 뭐가 있을까? 아, 여러분들은 항상 깜찍하시죠? 섬유유연제요? 저한 가지 쓰고 있어요. 섬유유연제. 이거 너무 TMI 아니야? 다우니 울트라 섬유유연제 에이프릴 뭐야 이거? 에이프릴 프레쉬 본품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건조기 섬유유연제 따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우니 건조기 드라이 시트 에이프릴 똑같은 거 쓰고 있네요. 큰일 났다. TMI 천국이겠다 오늘. 향수는 이름이 맨날 기억이 안 나. 저희가 나갈 때 그날 기분에 따라 뿌리는 게 있는데 프랑스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작년에 독일 갔을 때 종류별로 사왔어요. 다운이 라이브 좋아했으면 좋겠다. 머리는 미용실 가서 자릅니다. 라인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킁카킁카 하면요? 그럼요, 잡혀가죠. 킁카킁카 하면 찰컹찰컹 하는 거죠. 아, 맞아. 결국 비검은으로. 펜타 끝나고 이제 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라인 넣으면 라인 어떤 라인? 아, 스크래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잘 보여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어마어마하게 재밌었어요. 신나게 놀고 지금 자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언능 후딱 해야 되는데 너무 졸렸어. 여러분들이랑 좀 놀았으니까 잠이 좀 달아났겠죠? 궁서체 약간 그런 느낌인가? 9월 부산 페스티벌 신곡 발매일자랑 안 맞을걸요? 날씨가 버티기가 힘들, 어우, 전 요즘에 에어컨을 안 끄고 다닙니다. 집에 쿵이가 있어가지고, 낮에 너무 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조금 설정을 해두고 나가요. 성공기 하라고? 성공기? 해도 되나? 혼나지 않았나?
그러게요. 누구한테 혼나지? 세종에서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중요한 톡이 왔어가지고 제가 잠깐 톡을 좀 보냈어요. 혼합만 나달라고? 공연 거의 안 오, 그런가? 싱크 끝나고 앨범 나올 때까지 공연을 거의 안 하나요? 아닌데? 그런가? 어딨어 스케줄표? 싱크 끝나고 안, 뭐가 틈틈이 있긴 해요. 하이 일천궁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주면 보일 텐데. 아니, 스케줄 다 쾌차하고 계시네. 엄청 많아요. 누가 없대? 제가 지금 사적인 약속을 하나도 못 잡고 있거든요. 진짜 7월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6월 초부터 재밌습니다. 캘린더 계정 같이 쓰자고. 동두천 부산 세종 그거 세계 끝인가요? 어, 그거 세계가 끝이야. 저희도 못 잡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여러분들 보는 거 좋아요. 이번 여름휴가 더 크네. 당분간 공연 없을 거라고요? 그거가 꽤 오래전 얘기 아닌가요? 최근에 그랬어요? 글쎄. 너 컴보는 알바 그만두면 안 되지. 생업을 해야지, 생업을. 친구들 나중에 봐도 되지만, 지나간 거, 그치, 지나간 공연 다시 오지 않지. 하지만, 친구들도 오랫동안 안 보면 떠날 수도 있어요. 아, 다시 구하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어차피 이제 친구도 없대. 우리가 친구하면 되죠, 뭐. 너컴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더 줄까요? 그러면 좋죠. 각자의 본업에 충실히 하다가 약속된 시간에 만나면 참 즐겁겠다. 열심히 산 만큼 더그 힐링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덕질을 응원해준다고요? 어우, 너무 바람직한데? 친구 관계. 근데 사실 친구들보다 더 많이 보겠네요. 저희 가족들보다 팬분들을 더 많이 볼걸요? 1년에 제가 저희 형을 10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맨날 또 보니 같이 와요 친구들이랑 가족인 걸로 좋다 가족도 좋다 아유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많이 소중합니다. 서울이랑 부산이랑 친구들이 왔다고. 너무 훌륭합니다. 아주. 같이 오셔서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오, 너큰 팬분들을 가진 분들 많이 만난다고? 다 똑같군요. 네, 많이 많이 졸립니다. 졸려서 잠 깨려고 잠깐 틀었어요. 마저 또 해야겠죠? 어제 설레서 그런가 잠을 못 잤어요. 5시쯤 잠들었나? 새벽에? 한 2시간 자고, 2시간? 2시간 반? 자고 출발한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네. 다시 좀 깨고 있어요. 내일 녹음할 거 후딱 또 준비해야지. 다행히 저녁 녹음이라. 어, 너컨 스케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일정입니다. 그, 원래 일곱, CCM 쪽도 일곱 곡 내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여섯 곡으로 줄어진 것 같아요. 그 여섯 곡 중에 내일 드디어 마지막 곡을 녹음하러 갑니다. 관객석 찍은 거요? 그 사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빵가 디폴트. 이거는 정말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즐겁습니다. 이제 저 아하라는 글자만 봐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곡이 생각나. 제가 그 CCM 쪽 곡에 줄여서 제목을 막 이렇게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다 아하로 돼 있거든요. 제 시점이요? 제 시점? 엄청나요. 이걸 듣기 어때요? <어떤? 웃음> 광대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돼. 집에 오면. 안녕하세요. 어, 근데 곧 끌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전 다시 일하러 갈 거라. 그래도 이렇게 잠도 깨워주시고 좋네요. 상태를 보고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찍어가지고. 오늘 폰으로 찍은 거? 곡 작업 마무리. 사실, 카피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저번에 그냥 대강 쳐서 보낸 건데, 다시. 해야 돼. 그래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너컨 곡이랑 이 교회 쪽 곡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매할 거거든요. 약간 선물 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왕창 쏟아드려야지. 여러분 오늘 주무시고요. 저는 노래 안 부릅니다.
감사해요. 나방 키는 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 푹 주무시고요. 돌아오는 주도 힘내세요. 그래야 싱크넥스트에서 또 뵙죠. 푹 주무세요, 여러분. 어,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저는 이제 나갈 거라.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안녕.